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 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오늘 장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계좌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붉은색으로 빛나셨길 바라면서요. 혹시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 만들기. 자, 저희 산타클로스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스타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참 시장이 지난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 동안 반등이 나왔고 또 오늘도 그게 좀 많은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안도감을 또 받을 수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내가 이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랑 또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또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수많은 이 주도 섹터들 중에서 대장주들도 이제 많이 하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또 그 대장주들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될 종목들 또 과감하게 현금 확보를 해야지만 또 수익도 보고 내 계좌도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 오늘 시장에서 뭐 두산 로보틱스 등 해서 로봇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아, 시장에서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산업군 그리고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구나. 내가 지금 종목들이 물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매매를 지금 동참하지 못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계좌를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점검해서 매매를 동참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집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테마들 많이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계좌 상황이 이제 변변치 않거나 많이 이제 손실 중이시면 매매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어김없이 오늘도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테마 그리고 섹터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개인의 뭐 테마라든지 나의 계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 한번 상세하게 저희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는 또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이제 관점은 항상 동일합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이제 2주 차인데, 네. 제가 이제 첫 주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망치형 캔들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두 번째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번 연도 망치형 캔들 이후에 시장 반등했기 때문에 10월 달에 나온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지지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흐름이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망치형 캔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코스피가 한 5번 정도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해 1월 달에 최저점을 이제 갱신했죠. 우리 당시 이제 올해 개장하자마자 최저점이었습니다. 최저점에서 보여준 캔들이 이제 망치형 캔들이었고요.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느냐. 고점 대비 시장이 1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이 하락을 되돌림 현상 나왔던 캔들이 이제 망치형 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이 캔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만 나왔느냐,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3월에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증시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에서 이 고점 돌파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종가를 돌파, 지지한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상승의 출발은 이 망치형 캔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들어서 한 5번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정도 연쇄적인 이 망치형 캔들 이후에 증시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10월 달에도 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왔죠. 올 10월 달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 여기 이제 하나 등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5번 우리 증시가 연속적으로 망치형 캔들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좀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렇게 좀 개선되거나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10월 달에 나온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2,387포인트 지지가 좀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정이 잠깐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지지가 나와준다면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증시가 그래도 하락장보다는 횡보를 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올 한 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망치형 캔들 이후에 5번 연쇄적인 강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나왔던 이 망치형 캔들의 종가를 이번에도 좀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 하락보다는 횡보 그리고 상승에다가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캔들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뭐 2,500포인트 그리고 2,600포인트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지금 미증시에서는 가장 좀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물론 이제 박스권 상단에 이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5개월 연속, 지금 6개월 연속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73,600원부터 지금 65,000원 사이에 이 박스권이 올해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삼성전자가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방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가 7만 원대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해줄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박스권 상단 쪽 5개월 연속 삼성전자가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차트만 보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갱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도 지금 5개월 연속 박스권인데 전고점 돌파를 지금 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고점과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이제 보더라도 지금 전고점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지수들 그리고 미국 시장과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들어서서 망치형 캔들이 나온 다음에 다섯 번 연속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지수가 일단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높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섹터, 테마의 대장주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하락하면 그 지수의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반등할 때 제일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바로 대장주라는 것이죠. 뭐 로봇 섹터의 대장주 또는 뭐 2차 전지의 대장주. 즉 지금은 대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장주를 조금 선별하시는 과정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관심 있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황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이런 이제 섹터, 이런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 나왔던 이 망치형 캔들이 좀 지지를 잘 해준다면 차트적으로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또 차트만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반도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박스권을 깨고 이제 올라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포트폴리오 계획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스타쌤의 이제 종목 분석 중에 첫 번째 요건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재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 첫 번째는 증시 대비 강한 종목을 찾아라. 두 번째, 메이저 수급이 기대되는 로봇 섹터. 이렇게 두 개를 꼽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네. 스타쌤이 보는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제 주 4회 방송 나오는데 월요일엔 2차 전지를 이야기하고 네. 또 화요일에는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고 또 뭐 수요일엔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시청자분들한테는 혼돈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많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권유해 드리기보다는 이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고 그 종목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대응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드리고 경험시켜드리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급등 가능한 요건으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메이저 수급이 기대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이 로봇 관련된 대장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이제 목요일이면은 이 정도 되죠. 목요일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강조 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이제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가 오늘 20%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자랑을 하거나 저를 뽐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이런 매매 기법, 저의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발굴하면 이런 종목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은 어떤 관점에서 스타템의 기법에 맞는 종목이었느냐 보면은 저는 항상 고점에서 종목을 사지 않습니다. 자, 고점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고점의 기준이 다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고점은 종목이
굉장히 변동성 있게 올라가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꼭대기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 고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점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이 저의 이제 기법에 맞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600원 정도 이제 상장 이후에 고점을 갱신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이 상장 이후에 쭉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67,600원에서 거의 3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종목인데, 제가 방송에서 강조해 드렸지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기준봉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기준봉은 하락하던 종목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캔들이 이제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67,6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 추세를 돌려 세우는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기준봉. 거래량도 거의 한 800만 주 정도 강하게 나왔고, 이 기준봉이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바로 매매를 하면은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도 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드렸느냐. 기준봉이 나왔고 이 기준봉의 종가가 돌파된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이 스타쌤의 타점, 맥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방송에서 지금 로봇 관련된 대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장에서 두달 로보틱스가 한 20% 정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로봇주들이 향후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두달 로보틱스가 거의 주도주였고요. 뭐 두달 로보틱스를 따라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로봇주를 강조드리기보다는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대장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로봇주들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대장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대장주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지금 대장주가 있을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이 시장 대비 강하게 기준봉이 나오고요. 그 기준봉이 나온 다음에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주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2의 두산 로보틱스, 뭐 제3의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시장이 넘쳐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똑같은 관점, 그죠? 그리고 똑같은 종목 발굴 포인트, 그리고 똑같은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매매하셔야지만 저는 또 손실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로봇주를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시장은 시장보다 강한 기준봉이 나타나고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는 이 어떠한 테마의 대장주를 매매할 수 있는 적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계좌 속에 손실 본 종목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시장이 반등해서 내 종목은 안 올라오고 오늘 뭐 로봇주가 움직여서 나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강조드렸었던 대장주 중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 로봇 관련된 대장주죠. 왜 대장주냐.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종목도 이제 25,000원에서 242,000원대까지 거의 뭐 1000% 이상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이의 눈에는 고점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매매 기준, 기법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50%, 반타작이 난 종목인데, 이 종목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그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기준봉의 지금 종가를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가 앞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저의 매매 기준, 그리고 저의 기법, 그리고 이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배우신 다음에 좀 매매를 하시면 저는 손실보다는 항상 고점에서 매매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고점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항상 이게 방송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노란톡방, 이 오픈 채팅방에서 장중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오전에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니까 이제 아 정말 이런 기법을 통해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고 이제 반응들을 해주시는데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누군가 추천해서 종목을 너무 고점에서 사서 매매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근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당연하다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누가 추천한 종목 매수해서 고점에 물려 계시고 손실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반드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시고 경험을 하셔야지 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손실 보는 일보다는 수익을 볼 일이 더 많구나. 그리고 내가 수익 볼 종목도 정말 이 시장에 넘쳐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손실에 지쳐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방송이 주식 산타클로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 방송뿐만 아니라 장중에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난주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로봇주들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그걸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중에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도 제가 로봇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대장주들 매매할 테마와 산업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궁금하시고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드리는 선물들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장 분석해보고 그리고 종목 분석까지 해봤는데요. 뭐 급등 가능한 재료 찾기를 통해서 기법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전에서 저희가 직접 적용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중부터 스타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검색창에서 주식산타 스타쌤을 검색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2월 25일 숫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둘. 5를 넣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준비해놨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참여 코드 똑같이 하나, 둘, 둘, 5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도 함께 또 발굴해보시고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강의라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선물 같은 강의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방송의 이 백을 보시면은 네. 정말 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다린.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 만들기. 네. 정말 제가 산타가 되고 싶거든요. 네네. 저 중간에 보시면 있네요. 지금 약간 연말 분위기도 나고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지쳐 있으셨고 제가 형식적인 강의를 하기 싫어요. 제가 뭐 종목 몇 개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네. 올라갔다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런 소통방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장 중에 그리고 개장하기 전에 제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 그리고 저희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종목 알려드린다라고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종목들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법을 공부해야 된다. 즉 우리가 그냥 이제 소통하는 방이 아니라 스타쌤의 기법과 스타쌤의 관점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선물을 통해서 주식 시지역이 올라가는 그런 선물 같은 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물 같은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느냐. 산타라 그러죠, 제가. 주식 산타 스타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산타가 한번 되기 위해서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이제 오픈 채팅방 검색을 하시고요. 비밀번호는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날짜가 12월 25일이죠. 비밀번호 1225를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선물 같은 수익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뭐 섹터나 테마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함께 뭐 종목 분석도 해보시면서 기법도 익히고 또 나만의 이제 매매 기준도 함께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죠? 노란 톡방에서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 1 2 2 5를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검색하시기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있으면 링크가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역시나 참여 코드 하나 둘 둘로 눌러서 들어오시면 장중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어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뻐하는 라이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명신산업 27,440원 1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제발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명신산업. 네, 명신산업.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명신산업을 매매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부터 좀 이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면은 네. 거의 2년 전이죠. 올해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생을 하신 이유를 보니까 제가 딱 한번 차트를 볼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한 지 이제 3년이 되는 종목입니다. 3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분이 이제 왜 매매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보면은 이 종목 왜 매매하셨냐면은 바닥을 찍은 것처럼 보여서, 그죠? 보겠습니다. 이 부분 상장하고 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나오나요? 여기가 이제 상장한 가격대고, 상장한 이후에 이제 많이 빠졌죠. 그렇네요. 많이 빠지면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고, 또 여기서도 바닥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쌍바닥 패턴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종목의 패턴인데 이렇게 쌍바닥,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량, 기준봉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 이 2020년도 보면은 기준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을 고생하신 겁니다. 2년을.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항상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 보면 바닥 잡은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기준봉을 확인하지 않았다.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기준봉이 필요한데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그죠?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상승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고생을 한 이유가 기준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 고생하신 거죠. 우리 시청자님들도 기준봉이 나온지 꼭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년 동안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 뭐냐면 지금 명신산업이 기준봉이 나왔어요. 지금 딱 나왔습니다. 지금 왜 제가 기준봉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이 단기적인 하락만 보는 거예요. 25,700원에서 지금 하락 추세였죠.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 종목이 시장 밀리면서 이 하락 추세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명신산업이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이슈가 하나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 들어왔고 이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는 기준봉이 그래도 등장해줬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네. 완벽한 기준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 이제 이게 궁금하게 했죠. 아, 명신산업 기준봉 나왔어요? 추매할까요? 추매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물타기랑 추가 매수 구별을 못 하세요. 이게 만약에 기준봉 떴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음날 만약에 하락이 반복되면 더 지치고
내가 다른 종목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현금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봉의 종가, 지금 기준봉 보면은 18,780원이 종가예요. 그러면 18,780원의 종가를 다시 돌파를 하거나 돌파한 다음에 지지가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만 단기간에 명신산업 수익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명신산업이 이 갭을 메꾸게 되면 이 17,500원의 갭을 메꾸게 되면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이 갭을 만약에 메꾸고 내려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받는 흐름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기준봉은 나왔다고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거든요. 이런 흐름들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담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상한가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에스코넥 2,380원 10% 매수가 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10% 조금 넘게 그쵸 손실이 오신 것 같고 매수가보다 더 나오셔야죠. 근데 참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소박하게 매수가만 네,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미수가 본전이죠 본전. 그쵸? 본전 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아쉽잖아요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지금 원금 본전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참 속상하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에스코넥도 저의 매매 관점에서 들어간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 앵커님이랑 종목을 지금 정하고 종목 상담하는 게 아닌데도 지금 저의 매매 관점에 지금 일부 적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에스코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2,500원 정도. 지금 보시면 여기서 2,500원에서 쭉 하락하죠? 이게 하락 추세예요, 여러분들. 왜 하락 추세냐? 계속해서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 세워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자, 하락 이후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죠? 이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 게 지금 1,600만 주가 들어왔어요. 에스코넥이 지금 유통 물량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유통 물량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향후 설명드릴 건데 네. 지금 6천만 주 가까운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하나의 캔들에 6천만 주가 나왔어요. 전체 지금 상장되어 있는 물량 중에 대주주 물량 빼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들이 하나의 캔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준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자, 보겠습니다. 기준봉이 지금 여기서 6천만 주 가까운 이제, 이 거래량 나왔고, 네. 지금 보시면 상승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지금 기준봉이 나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기준봉입니다. 왜 상승으로 돌려 세울 수 있는 강한 거래량과 20% 이상 되는 강한 양봉이 이틀 연속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틀 연속 기준봉이 나오면 뒤에 기준봉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에스코넥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이 기준봉을 이 분홍 색깔 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기준봉이 돌파된 다음에 지지를 한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상승 한번 나오죠. 이 기준봉의 종가를 다시 한번 지지한 다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CG를 한번 치워주시면 내가 밑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 구간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맞죠? 지금 뭐 상승해서 하락을 상승으로 돌려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법에, 정확하게 기점에 들어선 타점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사인을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락 이후에 기준봉 나왔죠? 엄청난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자, 기준봉의 종가 지금 표시했어요. 자,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한 다음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코넥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저는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지금 52주 신고가도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본전하려고 주식하지 마세요.
네. 지금 방금 제 기법을 통해서 한번 보니까 충분히 수익 전환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주식 본전 다시 복귀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기법, 정확한 기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면 충분히 수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코넥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넥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또 잘 참고해 보시고 매수가보다 꼭 익절 수익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종목 상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종목 수익 선물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주식 산타 스타쌤을 검색하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도 아래 나와 있습니다. 하나 둘 둘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QR코드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스캔하셔서 링크 뜨면 클릭 후에 하나 둘 둘로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지금 종목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샘 최고이용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19,000원 3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타기와 추가 매수를 잘 몰라서 무작정 물을 탔고 그래서 평단도 높고 비중도 높습니다. 자,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제발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도 좀 탈출 가능하실까요? 저희 지금 상황 한번. 이 종목을 보니까 네. 물타기라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물타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물타기라는 건 뭐냐면 종목이 하락하니까 내가 평단가라도 낮춰야지. 맞아요. 그죠? 내가 종목이 하락하니까 내가 여유 현금이 있으니까 평단가라도 낮춰야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왜 무의미하냐면 마음이 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불안하죠. 종목이 하락하니까 손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물타기라도 해야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현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수익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의 아홉은 실패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내가 내 소중한 현금을 쓰는 거고 그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봉이 중요하고요. 이 추세 전환 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 기준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기준봉에 대해서 설명을 전부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이 오픈 채팅방에서 소통을 하면서 자, 이 기준봉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기준봉에 대해서 실전 강의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이 나온 이후에 기준봉의 종가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발굴해 줄 수 있는 추세 전환 검색기를 제가 오픈 채팅방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도 발굴하실 수가 있고 제가 장중에 이 노란톡방에서 소통하는 실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타기 이 본전을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닌 정말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봉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는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전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기준봉 기법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일부러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랜덤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도 저는 내 기법상 왜 이 종목 매매를 실패했는지 알겠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볼게요. 코츠 테크놀로지. 자, 왜 매매 실패했느냐. 지금 우리 투자자분 매매한 게 19,000원 선이에요. 19,000원. 자, 19,000원이면 지금 보겠습니다. 자, 19,000원이 분홍색깔 선인데 잘 보이시죠? 보시면 29,500원에서 이 종목이 지금 15,000원까지 하락했어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죠. 왜? 상승, 하락,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못했죠? 하락 추세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지금 163만 주가 나왔어요. 3만 주. 자, 지금 보시면 밑에 163만 주 나왔어요. 지금 밑에 이제 CG를 한번 치워주세요. 지금 거래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목이 빠지는데 거래량,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이 지금 보시면 종가가 18,730원입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약간 이제 추세 전환할 것 같은 기준봉이 나왔죠.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관점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기법상 이 기준봉의 종가를 정확하게 지지해야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코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지지하지 못했죠. 자, 코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 나왔지만 왜 매매 관점에서 보면 안 됐느냐?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매매 관점이 아니고 물타기를 할 시점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어때요? 지금 코처테크놀로지 기준봉은 나왔지만 이 하락,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락하고 기준봉 나왔지만 정말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거나 지지했을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처테크놀로지는 제 기법상 매매 관점이 아닌 종목 매수하셨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왜냐하면 지금 시장보다 약하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뭐 전혀 지금 뭐 반등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죠. 비중이 만약에 이제 너무 뭐 높으세요. 네? 비중이 높으세요. 비중 30%로 네네네. 봤는데 그래서 비중 30% 나왔다 그래가지고 30% 한 번에 손절하는 게 또 아니에요. 양봉이 나왔을 때, 그죠? 양봉이 나온 날에 5장의 비중을 조금씩 덜어가세요. 그러다 보면 다시 기준봉이 나왔을 때 매매 관점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봉이 지금 나왔지만은 기준봉과 이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46%를 올라가야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할 수 있어요. 그럼 기준봉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양봉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기준봉과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꼭 성공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물타기와 또 추가 매수 이런 게 참 헷갈리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기준봉과 또 이런 돌파, 지지해야 된다는데 기준봉을 알기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영상과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이 또 주식 또 산타클로스잖아요. 네. 또 이제 여러분들 또 스스로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어요. 왜 준비했냐면 사실 검색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싸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산타클로스기 때문에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정말로. 제가 네. 여러분들한테 뭐 돈 받고 지금 검색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지만 종목 빨고도 쉽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자존심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다운받으시면은 A부터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식이. 근데 조건식은 많지만 A부터 L까지 조건식을 제가 설정을 해놨고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치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영상 올려드려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제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을 알아서 이제 검색해 줍니다. 2,000개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제 12개 종목들이 나오는데 12개만 딱 나와요. 보시면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마 페인트 이런 종목도 나오고요. 지금 동아 소시오, 종근당 이런 종목 나오는데 종근당만 보더라도 지금 어때요? 기준봉이 하나 나왔죠. 기준봉이 하나 나왔는데 이 기준봉이 지금 종가를 지지하든지 뭐 이탈되든지 바로 지금 단기간에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검색기가 포착을 해줍니다. 지금 KC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기준봉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그죠? 어떻게 보면 KCC는 지금 타점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검색기를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고요. 오늘 장중에 아즈넥스텍이 나왔는데 아즈넥스텍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종목만 보시면 아즈넥스텍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 하락 이후에 이 하락을 돌파하는 기준봉 나왔고요. 이 기준봉의 종가를 지금 지지했지만 살짝 이탈됐어요. 근데 다시 아즈넥스텍이 11,000원 위로 올라오면 지금 로봇주들 흐름 좋기 때문에 아즈넥스텍도 단기간에 상승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검색해주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또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실전 강의와 함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기준봉을 볼 수 있고 또 추세 전환 검색식을 해볼 수 있는 영상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주식산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12월 25일 하나, 둘, 둘, 오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봉 포착 후에 이제 지지 돌파 종목 발굴을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실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는요, 하나, 둘, 둘, 오니까요,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또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실시간이다 보니까 기준이 또 랜덤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 사과님이 남겨주신 우림 PTS 8,240원, 10% 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림 PT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제 이제 매매 기준에 또 적용되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림 PTS를 매매를 잘 이제 하셨는데 일단 왜 제 매매 기준에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2016년도부터 쭉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죠. 그죠? 하락 이후에 기준봉이 이제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기준봉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해줬고요. 기준봉이 이제 이건데 이 기준봉의 종가가 8,330원이에요. 6,330원. 기준봉의 종가가 이제 6,000원 정도, 8,220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라 말씀드렸죠?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해야 타점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지하거나 타점 한번 나왔죠? 여기가 타점인데, 그 이후에 우린 PT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지 테스트를 받다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기준봉의 종가 부분이에요. 기준봉의 종가 부분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쭉 밀리고 다시 한번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지만 이 시장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제가 볼 땐 앞으로 한 2주 안에 기준봉이 하나 다시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길게 봤을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 툭툭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만간 기준봉이 하나 등장을 할 것 같고요. 그 기준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봉의 종가를 지지 또 돌파하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저는 우린 PTS는 본전 이상으로 제발 여러분들 본절을 하려고 주식하지 맙시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린 PTS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봉이 등장을 하면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전, 장중에 저와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 종목 상담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준봉 강의는 정말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책임지고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린 PTS는 제가 기준봉이 나오게 되면 강의는 해드릴 거고요. 기준봉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추가 매수해야죠. 물타기 아닙니다.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서 본절이 아닌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게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갔는데 우리 모든 분들 종목 상담을 다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제가 또 종목 상담과 더불어 이런 이제 기준봉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소통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기준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이미 지금 내가 손실 중인 종목을 어떻게 좀 탈출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만의 매매 기준을 새롭게 짜보시거나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식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카메라로 지금 QR코드를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클릭하셔서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주시면 바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